여러분 기다리시는 스포츠 캐도 난마. 왜 이분을 여러분들께서는 당수라고 부르십니까? 혹시 출마하십니까? 그래요? 진짜 그 게시판에 올라왔나요? 자, 저 모른 척 그만하시고요. 최동호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게시판이고 뭐고 난리입니다. 아니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셨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최동호 당수라는 둥. 아, 제가 예전에 제 머리 가지고 저 얘기하시지 말고. 국민TV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예. 하나 스포츠당이었었거든요. 아, 스포츠당 그래가지고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 별 말씀. 스타일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KBS 나오시는 거 보니까 베컴 머리 하셨던데. 아, 가운데 이렇게 예. 닭벼슬처럼 이렇게. 아, 저는 이 머리 숱이 없어서 이게 그 방송 나갈 때마다 분장을 하게 되면 해주시는 분들한테. 맘대로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이거 베컴 사진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 이강윤의 오늘이 아니고 최동호의 오늘인 것 같아요. 별 말씀. 특단의 조치를 강구 중입니다. 예. 별 말씀. 자, 시작하죠. 야, 이거 인간 승리 아닌가 싶은데. 예. 대개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되는 경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 정말 전국 탑 클래스에 든 선수들이 드래프트 지명에서 이렇게 순위를 받아서 입문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의 선수들만이 프로에 지명. 그러게. 예. 눈만 뜨면 운동만 했던 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예. 위에 있는 베스트 선수들이 프로로 가고 그 밑에 조금 좀 미안하지만 이제 대학으로 가고 예. 나머지는 뭐 군대로 가거나 좀 개인 훈련 이런 줄 알았는데 초중고 때 선수로 하루도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프로야구 1군에 지금 선수 등록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팀이에요? LG입니다. 와, LG인데 올해 25살에 한선태 선수 얘기거든요. 한선태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야구를 하지 않았던 물론 야구를 좋아하니까 친구들하고 야구는 했겠죠. 근데 학교 운동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아, 동네 야구는 빼야죠. 그 예. 학교 운동부 선수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야. 졸업하고 보였죠. 졸업하고 난 뒤에 야구를 좋아해서 사회인 야구에서 예. 사회인 야구에서 야구를 한 거죠. 그래서 사회인 야구에서 야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대로 정식으로 야구를 배워본 적이 없는 선수죠. 그러는데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군 제대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독립야구단, 고향 챌린저스라고 이전에 예. 그 김성근 감독 등이 만들었던 독립야구단이 있죠. 아, 예, 들어봤어요. 예, 여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야구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거기는 아무나 노크하면 받아줍니까? 일종의 그 테스트를 거칩니다. 근데 주로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운동 야구를 했는데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프로에서 방출된 선수들이 다시 한번 재기의 꿈을 안고서 대개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죠. 어쨌거나 야구 공이나 글러브나 배트를 많이 잡아본 사람들이 모이는 데죠, 거기도. 그건 선수 출신들이죠, 대부분 다. 와, 그런데. 예. 근데 그 속에서 운동을 하다가 놀랍게도 지난해 열렸던 신인 선수 드래프트. 예. 그러니까 지난해 열리니까 2019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LG의 지명을 받은 겁니다. LG 그것도 LG 어떤 지명을 받았냐면은 10라운드. 그러니까 프로야구 10개 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 드래프트 선수에 올라온 선수들을 보고서 한 팀씩 다 한번 지명하는 게 1라운드입니다. 다 9번까지 한 팀씩 다 지명했어요. 마지막 10라운드에서 95순위로. 그러니까 95번째로 지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LG가 지명한 거는 혹시나 해가지고 지명한 거겠죠. 그래서 LG의 지명을 받고서 예전에는 연습생이라고 얘기했죠. 요즘에는 예. 이제 육성 선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돈 안 받아요. 월급을 거의 못 받아요. 계약금이고 연봉 이런 거 예. 거의 없이. 거의 없이 그냥 훈련해서 눈에 띄면은 1군에 한번 내가 그 실오라기 같은 가능성이지만 1군에 올라가는 꿈을 꾸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뭐죠? 이현세가? 아, 공포의 외인구단? 네, 무슨 그런 만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됐습니다. 와. 1군. 그러니까 이 한선태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나는 한 번만이라도 1군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운동을 해왔는데 오늘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됐고요. 절반의 꿈을 이룬 거죠. 엔트리에는 보통 몇 명이에요? 야구는 1군 엔트리가 28명입니다. 28명, 27명입니다. 예. 이 절반의 꿈을 이뤘고 나머지 절반의 꿈은 1군 경기에 나서요. 출전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절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선태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초중고에서 학교 운동부에 입단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게 그게 엘리트 시스템이죠. 그렇죠. 근데 이 엘리트 시스템, 우리나라의 엘리트 시스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이 엘리트 시스템에 편입이 돼가지고 운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프로야구 지명을 받는 거는 그 중에 한 2, 30%이거든요. 이 2, 30% 선수들이 프로야구 지명을 받아서 야구 유니폼을 프로야구 유니폼을 입었다가 이 중에 1군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 중에서도 또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 기회를 학교 다닐 때 운동 한번 안 해보고 군대도 현역으로 갔다 오고 군대에 제대하고 난 뒤에 독립야구단에서 야구를 배워가지고 프로야구 1군에 지명을 받았다. 대단한 거죠. 그에게 투자랄까? 그에게 기회를 주고 예. 그의 잠재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해서 뽑은 LG도 상당합니다. LG도 상당한데 LG는 이건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LG는 근데 묘한 징크스가 있어요. 이렇게 잘 뽑아요.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LG가 훈련시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내보낸 선수들이 다른 구단 가가지고 많이 잘하죠. 그런다며요. 예, 대표적으로 뭐 서건창 선수도 있고요. 기아로 왔던 정성우 선수. 예, 뭐 이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현역으로 갔다 왔거든요. 현역으로 갔다 왔. 상문과 그 팀으로 간 게 아니고. 간 실력이 안 됐었죠. 뭐 그 뺏 타격폼 이상한 맞습니다. 말이죠. 예, 예. 아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볼을 맞춰요? 그리고 갔다 와 신기하대 정말. 갔다 와가지고 LG에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넥센으로 키움으로 네. 보내고 나니까 키움에 가자마자 그해 신인 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런 선수가 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LG로서는 이런 묘한 징크스가 있는데 또 정의윤인가? 정의윤 선수요. SK 가서는 그냥 펄펄 예, 날더구만. 예예. 예. 박병호 선수도 LG 출신이에요. 아, 그래. 기쁜고는 키움 가서 했었지만. 한선태 선수로서는 이제 나머지 절반의 꿈 1군 경기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죠.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이 나올 거냐 못 나올 거냐 물어보면 이 오래 본 사람 야구를 오래 본 사람들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엘리트 스포츠 수준과 비엘리트인들의 실력 격차가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트려줘서 한선태 선수가 1군 경기 한번 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1군 엔트리에 넣었다는 얘기는 여차하면 실전 기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 조치일 텐데 예. 어느 감독이 보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했으니까 1군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뭐라 그러죠? 플레이어 위치? 수비 위치? 그게 뭐예요? 어디에? 투수입니다. 아, 투수예요. 예, 투수고 이 퓨처스 리그에서는 올해 퓨처스 리그에서 19경기에 이제 출전했거든요. 19경기에서 승 없이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0.36을 기록했어요. 평균 자책점 0.36이면은 뭐 잘 던지는 건데 이제 퓨처스 리그 자체가 경기가 그렇게 많지 예, 않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 레벨이 낮긴 하지만 예, 그리고 무엇보다 1군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게 한선태 선수로서는 굉장히 좀 약점이 될 수 있겠는데 네, 뭐 어느 선수나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1군 선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선수들은 네. 지금 25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깨는 싱싱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선수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혹사 당할래야 혹사 당할 네. 기회가 없었네. 그래서 28, 29 이때 또 활짝 필 뒤늦게 만개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나저나 아까 우리 최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메모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오로지 운동만 하는 선수들 중에 야구 예. 그 중에 한 20-30% 정도만이 프로에 지명을 받죠. 네, 지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탈락된다는 얘기고 탈락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리고 이 20-30% 중에서도 1군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것은 또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한 5% 미만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확률이라기보다는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날씬해진 낙타가 겨우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정도인데 예. 우리 한선태 투수가 직업적인 아니 본격적인 팀은 지금 말하자면 거의 첫 번째 소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에 온 거잖아요. 생애 첫 소속 팀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따지면. 코끼리가 바늘을 통과한 거라고 비유해도 아직까지는 예,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야, 그나저나 저는 잘 모르지만 한선태 예. 선수 응원합니다. 만약에 예. 출전하게 되면 본때 있게 예. 그래서 저기들만 운동하는 게 아니다. 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런 선수. 축구 얘기 좀 보죠. 그 20세 이하 월드컵의 쾌거를 이루었던 선수들 중에는 이제 K리그에 소속된 선수도 몇이 있는데 15명. 꽤 많네요. 21명 중에 15명이 오, K리그 소속. 대부분이구나. 예예. 예. 이제 우승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 관심도 있고 그래서 감독도 한번 내보냈던 모양이죠. 예. 강원 소속의 이광현 골키퍼. 예, 근데 혼쭐이 났습니다. 아니 그 게임 자체가 뭐 4대 0으로 지다가 5대 4로 뒤집어졌대요. 예, 이광현 선수는 다 기억하시죠? 말씀해 주신 대로 20세 이하 대표팀의 골키퍼였었고요. 이광현. 예, 예. 그 강원 FC 소속이거든요. 근데 강원 FC하고 이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경기를 했습니다. 예. 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경기 소식을 중국과 영국의 언론 매체들도 막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경기가 있다니 재밌다고? 재밌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드라마틱한 예. 왜냐하면은 후반 11분까지 포항 스틸러스가 강원 FC를 4대 0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4대 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강원이 후반 26분하고 33분에 골을 넣어서 2대 4로 추격을 했습니다. 예. 2대 4로 추격하다가 이제 전후반 90분이잖아요. 예. 근데 중간에 이제 빠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인저리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후반 46분, 47분, 48분 인저리 타임에 세 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5대 4로 뒤집은 겁니다. 아니, 그 인저리 레프리 타임을 몇 분이나 줬는데 한 5분 정도 줬죠. 5분 줬는데 1분 간격으로 하나씩 넣어버린 거예요? 예. 이래서 이 0대 4로 뒤지다가 5대 4로 경기를 뒤집었거든요. 근데 축구에서 네 골 차 이상 경기를 뒤집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겠죠. 이게 다 뒤져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뭐 딱 최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축구에서 네 골 차 이상을 극복한 거는 거의 없고 그것도 제 기억에 옛날 차범근 차두리 아빠 아 차범근 선수가 말레이시아하고 10대 후반대인가 20대 초반인가 세 골을 넣은 거 예. 그래서 뒤집었던가 뭐 그런 적 뒤집었죠. 그 동대문 옛날 동대문 종합운동장이었었죠. 뭐 5분인가 7분 새에 세 골인가 넣고. 예. 근데 이건 네 골 지다가 뒤집은 거였고요. 그것도 후반 인저리 타임에서 3분에 세 골을 넣었으니까 대단한 기록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광현 선수가 이제 첫 데뷔전을 나갔는데 네 골을 내준 거죠. 그 뭐라 그러지? 레프리 타임 추가 시간에 그만 세 골을 허용한 거예요? 아, 이광현 선수는 강원 FC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이광현 선수가 이긴 거죠. 이겼는데 아 이광현 선수 내가 이겼는데 예. 아 처음에 4대 0 그러니까 예, 네 골을 그 전에 허용했어요. 이제 이 경기가 이광현 선수의 K리그 데뷔전이었었습니다. 데뷔전이었어. 저는 이 경기 출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병수 감독 강원 FC 김병수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광현 선수하고 이 20세 월드컵 갔다 온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휴식을 더 취해야지 된다. 조금 더 휴식하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워낙 이제 그 뜨거우니까 보고 싶다. 내보냈는데 이 프로 데뷔전에서 이 골키퍼 이광현으로서는 네 골이나 내주는 혼쭐이 나는 그런 경기를 한 거였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당분간은 벌어질 거라고 봐요. 뭐냐면은 20세 이하 이 선수들 중에서는 1군 경기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20세 이하하고 프로 경기는 그래도 레벨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차를 빨리 줄이고 성장해 나가야지 되겠죠. 이것도 하나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단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런 예를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더니 한선태 선수의 예나 예. 이광현 선수의 예를 보더라도 특히 이제 한선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2016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했던 레스터시티의 그 제이미 바디라고 예. 그 프리미어리그 7부 리그에서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까지 올라와서 우승을 했던 레스터시티의 그 주득점원 제이미 바디라고 있었는데, 이 선수는 7부 리그에서 축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오전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축구 연습하고 해가지고 7부 리그에서부터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이제 그 희망이 되었던 그런 선수인데,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그런 거죠. 체육의 예. 전형이라 할수 있고. 예. 아무튼 이강인, 이광연, 삼촌이시잖아. 이강윤과 발음이 비슷한 선수들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황금 세대가 아닐까. 아, 이강윤도 황금 세대. 그 제가 삼촌으로서 아, 자부심과 함께 격려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따끈따끈하고 재밌는 얘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스포츠당의 당수 최경호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